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리눅스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컴퓨터 시스템, 즉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드웨어에 의해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전에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개요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 그리고 출력 장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저장 장치까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처리 장치 부분이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리고 주 기억 장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처리 장치에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임시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를 읽어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 안에 있죠? 그 하드디스크는 일종의 보조기억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 즉 메인 메모리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로 프로그램을 로드합니다. 그러면 이 처리 장치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한줄 명령을 하나하나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명령을 하나 가져온다는 의미를 패치라고 합니다. 명령을 하나 가져와서 이 제어 장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명령어를 해석합니다. 그 영어로 디코드라고 하는데요. 명령어는 보통 명령과 그리고 명령에 사용되는 몇 가지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더하기란 명령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자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디코드 해석을 해서 명령은 연산 장치로 보내주고 1 혹은 2와 같은 인자들은 임시 기억 장소인 레지스터로 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연산 장치에서는 커맨드를 보고 제어 장치가 보내준 커맨드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연산을 한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이죠. 그 결과를 주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 기억 장치에서 또그 다음 명령어를 또 패치해오고 명령을 실행하고 또그 다음 명령어를 패치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순으로 컴퓨터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보여줄 의미 있는 데이터가 주기형 장치 완성이 되면은 출력 장치로 보여주게 되죠. 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라고도 하고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도 합니다. 외부에서 정보를 입력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해석하고요. 연산하여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CPU는 레지스터와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레지스터는 CPU가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고 작은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지만 액세스 속도는 빠릅니다. 네, 액세스 속도는 빠르지만 여기서 있지는 않지만 가격은 비싸요. 연산 장치는 데이터들 간의 비교, 판단, 연산과 같은 것을 수행합니다. 제어 장치는 입력된 명령을 해석하고 해석한 명령을 연산 장치 등으로 보내고 주소를 디코드하여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 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CPU가 처리한 명령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조기억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읽어들여서 메인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을 합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온 후에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온 후에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DRAM과 SRAM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ROM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구동하기 위한 바이오스 같은 프로그램이 적재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스 같은 프로그램은 전원이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더라도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ROM에 저장하는 게 적합하죠. ROM은 데이터를 한번 저장한 후에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마스크 ROM이라는 게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단 1회에 하나여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ROM, P-ROM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를 여러 번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삭제 및 저장할 수 있는 이레이저블 ROM이라고 ROM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출력 장치에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합쳐서 입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입력 장치에는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스캐너, OMR, OCR, MICR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해당이 하고요. 출력 장치에는 모니터, 프린터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 LCD, OLED, QLED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재밌어 하시는 3D 프린터도 출력 장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출력 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장치는 무엇이고 출력 장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가 속도가 빠르나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용량이 큰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는 하드디스크나 SSD, CD-ROM, DVD, 블루레이 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미리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을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가장 위에는 레지스터라는 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메인 메모리가 되고요. 그 다음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메모리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로 올라갈수록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대신에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용량이 작습니다. 반대쪽에 내려갈수록 가격은 저렴해지고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용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CPU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와 같은 메모리는 용량이 작은 반면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CPU의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용량은 작지만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작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CPU에는 레지스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임시 저장 장소로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는 용량은 캐시에 비해 크지만 속도는 캐시에 비해 느립니다. 그리고 캐시는 반대로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용량은 작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데이터를 가능하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캐시에 위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보다는 메인 메모리 데이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메인 메모리보다는 캐시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그보다는 레지스터에 위치해 있어야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메모리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 자원의 분배, 스케줄링, 자원의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메모리의 특성을 이해하면 좀 더 좋겠죠. 리눅스를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리눅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너무나도 리눅스를 편리하게 설치할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CPU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CPU에 리눅스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CPU들이 있는지 열거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도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아키텍처들도 지원을 합니다. 과거에 명령어와 데이터의 길이가 32비트였던 X86부터 최근에 64비트 길이의 명령어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64비트 혹은 X86을 호환하는 64비트 버전까지 모든 아키텍처를 지원을 합니다. 과거에는 32비트 CPU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메인 메모리의 주소를 어드레싱 할 수 있는 64비트 CPU를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리눅스에 설치할 하드웨어에서 만약 병렬성을 높이고 싶다면 CPU의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병렬성이란 CPU 코어가 2개 이상일 때 각 CPU의 명령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병렬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CPU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리눅스 설치 하드웨어를 고를 때 선택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리눅스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싶다면 가상화 기술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CPU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리눅스 배포판마다 CPU를 지원하는 경우가 리퀘어먼트가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니 리눅스 배포판별로 한번 그 정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CentOS 6과 7이 어떻게 CPU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각 배포판별로 지원하고 있는 CPU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표를 인용했습니다. 예, 메인보드는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의 메인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리눅스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램을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크기는 수압 파티션의 크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량의 메모리를 선택할지는 수압을 어느 정도 잡을지와 연동하여서 고민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메모리는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기가 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64비트 CPU 같은 경우에는 64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트OS 기준으로 CentOS 6은 X86의 경우에는 16GB까지 지원을 하고 X86 64는 64TB까지 지원을 합니다.
CentOS 7 같은 경우에는 x86을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64비트 CPU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2비트 CPU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신에 64비트 CPU에서는 64TB까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도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ID, EID, SCSI, SATA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ID와 ATA 같은 인터페이스는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상 DEV 디렉토리 밑에 HD하고 X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1, 2, 3, 4와 같은 파일과 매핑이 되고 SATA와 USB, SSD, SCSI 등은 DEV 밑에 SD로 시작하는 파일로 매핑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ID나 ATA 디스크를 시스템 장착했다면 잘 인식되는지 확인하시려면 DEV 폴 디렉토리 밑에 가서 HD로 시작하는 파일이 추가로 생성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도 대부분의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각 모니터나 그래픽 카드의 제조사 홈페이지나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리눅스 드라이버의 지원 여부를 문의하시고 지원한다면 해당 드라이버 설치하신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lspci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해당 그래픽 카드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는 네트워크 쪽에 더욱 특별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랜카드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뿐만 아니고 무선을 위한 드라이버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도 다 잘 지원하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드는 간혹 시험에도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드라는 의미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가령 이 그림에서는 제가 지금 디스크를 세 개를 그렸습니다. 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사용자 있다면 아이고. 사용자 있다면 로지컬하게는 하나의 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여러 개지만은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디스크 여러 개가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이렇게 구성한 것이 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왜 디스크 하나로 사용하면 될 것을 왜 여러 개로 묶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디스크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다면 디스크가 세 개라면 이 사용자가 ABC를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ABC를 동시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디스크가 하나라면 A, B, C 이 ABC를 모두 읽어내기 위해서는
A 한번 읽고, B 한번 읽고, C 한번 읽고, 이렇게 세 번의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디스크가 3개 구성되어 있다면 한번 액세스했을 때 A, B, C를 한 번에 읽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성능을 구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디스크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스트라이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 바이트는 몇 비트인가요? 네, 8비트입니다. 예, 그림을 제가 좀 잘 못 그리는데 그 다음에 한 바이트가 여러 개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네, 블럭이라고 합니다. 한 바이트가 8개가 모이면 8바이트짜리 블럭이 되고 16개가 모이면 16개짜리 블럭이 됩니다. 예, 16개라고 하면은 16개짜리 블럭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스트라이핑이라고 했고 비트 단위로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 그럼 비트 단위 스트라이핑이 되고요. 바이트 단위로 스트라이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그리고 블록 단위로 한 블록 이렇게 스트라이핑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각 레이드마다 비트 스트라이핑인지 바이트 스트라이핑인지 블럭 스트라이핑인지 용어가 나오니까 그때 이해를 돕고자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신뢰성을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를 묶습니다. 신뢰성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이걸 지울게요.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개 디스크에 같이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스크가 에러가 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가 다른 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디스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드는 고성능의 구현과 신뢰성을 위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은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로지컬 디스크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0, 1, 2, 3, 4, 5, 6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레이드 1과 0을 1번과 0번을 혼합하는 1 플러스 0 혹은 0 플러스 1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레이드 0과 3을 묶은 레이드 0 플러스 3 혹은 레이드 5,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레이드 0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드 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에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스트라이핑 하는 방식입니다. 네, 블럭이라고 미리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각 디스크에 동시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반대로 동시에 읽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빠르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페리티 기술과 같은 데이터가 손상되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 중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레이드 1번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드 1번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스크의 데이터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1번은 디스크가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A1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미러링 기술이라고 이러한 기술을 미러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핑이라는 것도 없고 페리티라는 것도 없고 미러링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각 디스크의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드릴 수가 있어서 읽기성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A1과 A2를 읽어낸다면
한번 액세스 할때 데이터 두 개를 동시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기 속도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를 쓸 때에는 만약에 여기서 A5라 5에 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0에도 데이터를 써야 되고 디스크 1에도 데이터를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쓸때 디스크 0과 1에 동시에 써야 하므로 쓰는 시간 자체는 한 개만 쓸 때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디스크 양쪽에다 쓰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둘다 망가진다면 복구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디스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양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두 개를 하더라도 결국 한 개나 있는 건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50%로 떨어집니다. 레이드 2에 대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드 2번은 비트 레벨 스트라이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저장할 때 분산하고 저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데이터의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최소 3개의 디스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체크하는 기능과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복구하는 기능을 하는 오류 정정 부호라고 하는 것을 하드디스크에 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밍 코드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4비트짜리 데이터에 대한 해밍 코드를 디스크에 쓸 경우 총 3개의 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보시면은 총 4개의 디스크에는 데이터 저장하고 3개의 디스크에는 오류 정정 보호 기록을 위한 하드디스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ECC, 즉 해밍 코드를 통해서 오류를 확인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데이터 저장할 때마다 해밍 코드 오류 정정 보호, 해밍 코드를 각 디스크에 써야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4개 디스크만 있어도 되는 거를 3개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몇개 추가 디스크가 필요한지 계산할 때 이런 수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P는 페리티. P는 그 오류 정정 ECC를 위한 디스크의 개수가 되고, D는 실제 하드디스크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가 현재 하드디스크가 4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P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3이 돼야 됩니다. 2의 3승은 8이고, 4 더하기 3 더하기 1은 8이죠. 네, 그래서 P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보호 기록, ECC 기록용의 전용 하드디스크는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3에서는 해밍 코드 대신에 페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오류 체크 및 복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바이트 수준의 스트라이핑을 제공합니다. 비트 수준이 아니고 바이트 수준의 스트라이핑을 제공하게 되고요. 한번 읽거나 쓸때 디스크에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쓰기 성능과 읽기 성능이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리티가 무엇인지는 개념은 조금 아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1, 1, 1, 0이라면 페리티 비트는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가 있습니다. 짝수 페리티는 내가 계산하려고 한 데이터가 1의 개수를 보고 짝수를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1, 1, 1 하면 1의 개수 3개죠. 짝수를 맞추려면 페리티 비트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1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홀수 페리티라면은 0이 돼야겠죠. 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패리티 비트를 독립적인 디스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A1 바이트 수준의 스트라이핑을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A1에는 예를 들어서 1, 1, 1, 0, 0, 0, 0, 0의 데이터가 있다고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A2에는 1, 1, 0, 0, 1, 0, 0, 0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다음에 A3에는 1, 1, 0, 0, 0, 1, 0, 0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 이곳에는 어떤 패리티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짝수 패리티를 생각해 보시죠. 1, 1, 1이라면 1이 3개죠. 짝수로 만들려면 1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경우도 1이 될 거고, 이 경우도 1이 될 겁니다. 이 경우는 1이 없죠. 그러면 0이 되면 될 거고요. 이때는 1, 이때도 1, 0, 0. 요 값이 이쪽 패리티 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1, 1, 1이 중에서 이 첫 번째 디스크, 0번 디스크, 1번 디스크, 2번 디스크라면 1번 디스크에 요 1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0이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시스템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1, 1 더해보니까 홀수가 되죠.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홀수가 되었으므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0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로 복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둘 다 0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알 수가 없겠죠. 네. 둘 다 0으로 손상이 되었다면 이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리티를 통해서 오류를 체크하고 복구할 때는 디스크 중에서 하나의 디스크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위쪽에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비트가 아닌 이 여러 비트가 손상이 되더라도 이를 감지하고 복구할 수가 있어요.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많은 부가적인 디스크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 디스크의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한 비트도 잘 오류가 발생한 일이 이제 적게 됐어요. 디스크 자체 신뢰성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쩌다 한 비트 정도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리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디스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기술 발전이 되어서 이제 이런 방식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드 4번은 다 똑같습니다. 레이드 3번과 단지 다른 거는 블록 단위 수준의 스트라이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단위 스트라이핑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O 패러럴리즘이, 그러니까 IO 병렬성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일 때는 어쨌든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는 한 바이트씩 읽기보다는 블록 단위로 읽기 때문에 블록 단위 읽기 때문에 여러 개의 블록을 읽으려면 여러 번 액세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1, A2, A3가 한 블럭이라 한다면은 블럭을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읽어야겠죠. 그렇지만은 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한 블럭이 블럭 단위로 스트라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블럭을 읽으려면 A1과 A2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O 패럴리즘이 우수하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이드 5번입니다. 레이드 4와 마찬가지로 블록 수준의 스트라이핑을 저장을 하는데, 좀 다른 점은 기존의 레이드 4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디스크에 페리티 비트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가 만약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다른 디스크에 오류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좀 위험한 거죠. 중요 데이터가 하나의 디스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리티 비트를 분산해서 저장합니다. 하나의 디스크가 망가지더라도 손실을 내는 게 페리티 비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드 5번이 성능, 안정성, 용량 세 부분에서 모두 최상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만족하게 되어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0번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핑, 블록 단위 스트라이핑 하기 때문에 성능은 빠르지만은 신뢰성 면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레이드 5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레이드 5번은 페리티 비트를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죠. 그다음 레이드 6번이 있습니다. 레이드 5번과 유사합니다. 5번과 유사한데 특이점은 페리티 비트를 이중으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요 디스크 하나 손상되더라도 이에 대한 백업이 딴 디스크에 있죠. 그래서 신뢰성을 좀더 보강했다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0과 1, 레이드 1과 0은 레이드 0과 1은 0 플러스 1은 레이드 0으로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이들을 다시 레이드 1번으로 묶는 걸 얘기합니다. 레이드 1, 0은 레이드 1로 먼저 붙고 다시 0으로 묶는 걸 얘기하고요. 레이드 5, 3은 5가 발음상 알파벳 5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레이드 0, 3 혹은 0 플러스 3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은 위에 먼저 나온 숫자로 먼저 붙죠. 그래서 레이드 0이니까 요 상태 0으로 먼저 붙고 여기에 3으로 붙이는 게 레이드 5,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드 3번이 뭔가요? 레이드 3번이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라이핑을 해주고 별도의 페이트 디스크를 보관하는 걸 뜻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0으로 먼저 디스크 두 개를 묶고 그들을 다시 레이드 3번으로 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림을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찾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드 03, 0 플러스 3, 53이라도 불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드 0으로 이렇게 붙고 이들을 다시 3으로 묶습니다. 보시면은 0과 이쪽 첫 번째 어레이와 두 번째 어레이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세 번째 거는 페이트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디스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크는 이제 보조 저장 장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디스크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규격으로는 ID라는 게 있습니다. ID는 병렬 인터페이스예요. 핀이 40개입니다. 병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핀이 40개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당 1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40개를 그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낼 때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데이터를
만약에 요거 하나가 10개라고 했으니까 10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 10개, 10개, 10개. 40개 핀인가 40개의 핀에 40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병렬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 번에 40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ID이고요. 그래서 병렬 전송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PATA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Paralle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 그리고 초기 ID를 조금 성능이 향상한 EID라는 것도 있었고요. 속도는 133.3 MB/s 정도로 전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SATA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ID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렬로 보낸다고 했는데 직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보낼 때 한 번에 한 비트씩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병렬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직렬은 한 번에 한 비트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왜 ID가 성능이 더 느릴까요? ID는 동시에 데이터 여러 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인 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ID 같은 경우에는 40개의 핀이 있다고 했었죠. 네. 40개를 뭔가 케이블을 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걸 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40개나 되는 핀을 만들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간격이 촘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간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호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못 보내면은 다시 재전송을 하는 등 재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속도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한 번에 한 비트씩 보내는 게 성능에는 더 좋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로 고속 통신할 때는 대부분 직렬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USB도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의 약자죠. 그 중간에 시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직렬을 의미합니다. SATA1은 초당 150메가, SATA2는 초당 300메가, 마지막 SATA3는 6기가 속도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스카시가 있습니다. 스카시. 주로 서버 시장, 워크스테이션 시장에서 주로 안정성, 신뢰성 때문에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또한 역시 병렬 전송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능에 한계점이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리얼 어태치드 스카시라고 해서 SAS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성능을 향상시켰죠. 그리고 LV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지컬 볼륨 매니저입니다. 로지컬 볼륨 매니저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디스크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레이드 그렸을 때랑 비슷한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 그다음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두 개예요. 근데 로지컬 볼륨 매니저는 이 물리적인 것들을 로지컬하게 묶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이 둘을 묶어주는 거죠. 네. 실제로는 하나, 두 개의 디스크지만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에는 디스크 하나만 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중간에 이제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는 놈이 리눅스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컬 볼륨 매니저를 아까 그렸던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실제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피지컬 볼륨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PV라고 하고요.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 보시면 DIV 밑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매핑이 마운트가 되어 있게 되고요. 이 디스크 안에는 여러 개의 어떤 블록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여러 데이터들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PE라고 합니다. Physical Extent라고 합니다. 네. PE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를 묶어서 하나의 볼륨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V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로지컬에 묶을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로지컬 볼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특정 디렉토리에 이렇게 마운트가 될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실제로 이제 이런 디스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로지컬 볼륨은 이 피지컬 볼륨에 관계없이 각 블록들을 이렇게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AR이라는 디렉토리에 마운트되어 있는 이 로지컬 볼륨은 이게 P가 아니고 L입니다. 로지컬 익스텐트. 로지컬. 그래서 피지컬 볼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 피지컬 볼륨에 P 세 개를 로지컬 볼륨 이쪽으로 이렇게 매핑할 수가 있고요. 홈 디렉토리인 로지컬 볼륨은 첫 번째 피지컬 볼륨에 있는 P 두 개와 두 번째 피지컬 볼륨에 있는 P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의 로지컬 볼륨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시고, 실제로 요 내용이 기출된 사례도 있으니까 이 용어들을 명확하게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꼭 살펴보시기, 이 그림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리눅스와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요소만 다시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 이 그림. 네, 입력, 출력, 처리. 처리는 제어, 연산, 레지스터. 그리고 주기억 장치로 이루어졌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램과 롬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조기억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요, 메모리 하이라키 기억해 주시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만 속도는 빠르다고 했었고 용량은 작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도 반대가 되죠. 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하드디스크가 아닌 메인메모리에 가능한 데이터가 위치해야 되고 메인메모리가 아니고 캐시에 데이터가 가능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캐시보다는 또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위치하도록 한다면 성능이 빨라질 수 있겠죠.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레지스터보다는 이 하드디스크 쪽 데이터 저장해야 맞을 겁니다. 예, 이쪽은 넘어가시고요. 요즘 리눅스는 대부분의 사양들 하드웨어 사양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빈출 문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고성능 구현과 신뢰성의 의미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라이핑은 비트 스트라이핑, 바이트 스트라이핑, 블록 단위 스트라이핑이 있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 레이드 0부터 6번까지 기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ECC라는 걸 사용하는데 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해밍 코드를 사용했었고 해밍 코드는 여러 개의 비트가 망가질 수또 일단 전자에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하지만은 요 보조 디스크가 별도의 디스크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잘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레이드 3번부터는 페리티 비트 사용했었죠. 실제로 레이드 3번, 4번, 3, 4, 5번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잘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6번이 잘 쓰인다고 하고요. 아, 5번이 잘 쓰인다고 하고요.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이디 사타 스카시 사스 기억해 두시고요. 병렬과 직렬의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개념 이해해 두시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LVM. 피지컬한 디스크를 로지컬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요 그림. VG, PV, PE, LE, LV 요 용어들 개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